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정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김홍재 상하수도 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 기술대는 의장활동에 부검하신 이병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께 감사 말씀 드리면서 상하수도 사업 소속안 이천시 공동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정부개정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 목표료 정리 관련 내용을 또는 관련하고 상위법에서 이기만 사항 중 법과 일치하지 않거나 누락된 사항을 정교하여 시민의 이익과 복지 증진의 의미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정부 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조례 제명을 결명하고 정의 범위를 정의하였고 제2호 제7조 및 멸치 제2호부터 4호까지는 개방화장실 시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관련 서신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0조는 관리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4번째, 4번째는 저희가 이완제에 대한 자체를 부과 규정을 이쪽을 정하고자 관련 내용을 숙제해드리고 숙제처 회복성입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네, 신문위원장님. 유료 화장실이라는 게 지금 있어요. 예. 지금도 유료 화장실이 있나요? 한 번도, 네. 요즘은 옛날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한 번도 경험이 없거든요. 요즘은 저희가 예국 같은 데는 유료 화장실이 있는데 네. 저희는 유료 화장실이 없습니다. 아, 이천에는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저기 지정 화장실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 지정 화장실은 뭐 어떤 조건에서 지정이 되는 거죠? 그것은 그 하수가 되어서는 좀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최동석입니다. 지정화장실에는 주유소라든가 이런 휴게소에 개방지정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건 일반인들이 개방하고자 할 때 지정 바꿔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신청해서 저희가 지정해 주는 경우입니다. 네, 그럼 뭐 당연히 무료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뭐 잘 관리 잘 하시고 잘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거는 7조 5호는 개방 화장실 지정이 있는데 2000시 개방 화장실 지정된 게 한 몇 곳이나 있어요? 저희가 총 화장실이요? 네. 저희가 거치나 개방 화장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공중 화장실이 100개, 민간 공중 화장실이 153개가 있습니다. 민간 공중 화장실. 공중화장실. 네, 그것도 개방 화장실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뭐 대도시나 이런 데 가면 화장실 찾기가 좀 힘들잖아요. 이천에 혹시 중앙동에 혹시 시내에 그런 화장실이 그게 이제 내가 상가를 갖고 있는데 개방하면은 이제 그런 이제 화장실이 이천 시내에는 혹시 몇 개가 저희가 시내에 시장님들 말씀하시고 그래갖고 그래가지고 일반 상점이라든가 여기가 농협이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건 전체 개방하고 있는데요. 또 설다 같은 데서도 보면 저희가 또 개방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유도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시내에서도 저희가 그 짜투리 땅이라든가 공공토가 있으면 저희가 또 화장실 정하고 우리가 시내 다니다 보면 담배실 상점에 들어가기가 부스트하기가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내에 화장실을 많이 설치해서 그거는 우리가 다닐 수 있게끔 그 개방 화장실 같은 거 설치해놔도 아마 이번에 저희가 이번에서는 다음에 조례 때 시청 다음에 의회 때는 저희가 그거를 저희가 상장을 예산 편성해서 시내에 가급적이면 개방 화장실을 많이 설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게 공중 화장실 말고 이제 그 착한 화장실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쵸. 그런 이제 상가를 갖고 계신 분이 여기는 우리가 개방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하면서 같이 의미하겠다. 그런 부분이 요금이라는 게 그걸 하고 있죠. 전국 대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근로 용어 일괄 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종철 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본 조례안 개정에 관련된 부서 장님께서 다 참석하셔야 되나 대표성을 가지신 기업지원과가 본부팀장님만 참석하셨으면 이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철입니다. 지금부터 2010 조례 근로용어 일괄 정비 조례에 따라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대표들은 대응관리 조례안 자유 3페이지를 보시고 본 조례안은 우리식 조례 중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일괄 정비하여 노동존 주문화 확산과 인권이 가치 제고이 인식 개선을 통과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우리식 조례 중 2010 소비자 보호 조례 등 20개 조례의 개명과 조문에 들어있는 근로를 노동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의견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내부적인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결정 제4항 2010 조례 근로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견을 보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의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결승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 지역 주등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업원 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배부해드린 위원 발의 조례안 자료 6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군부대 특성상 수해 지역에 주둔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 편익을 제공하고 이동 권위 증진을 도모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제5호의 대중교통 소외지역 군 병사들의 교통 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5항 2010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원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 발의자인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할 때 회의 주제는 부위원장이신 서학원 위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이규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6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는 조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는 설치 기준 및 설치 우선순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안 제8조에는 설치 제한 지역과 신청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자회견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질의 좀 드릴게요. 그 제 6조를 좀 봐주시겠어요? 그 바로 페이지 68페이지인데 그 설치 제한이라는 그 항이 있는데 제 3항을 보면 설치 제한하고 조명시설 설치 장소가 사유지일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단 소유자의 승낙서를 받아 승낙서를 청구할 경우 예외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조금 이제 설치 제한을 해놓고 또 소유자의 사용 승낙서를 가지고 공영 설치를 해준다는 의미잖아요. 네. 네. 이게 조금 어폐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자유불학에는 이제 보안등이라는 걸 설치를 하는데 대부분이 사유지예요. 대부분이. 원칙적으로 따지면 설치가 제한이 되죠. 근데 이제 그 제한된 사유지에 또 그분들이 또 토지 사용 승낙서를 가지고 설치를 한다. 그러면 제한을, 설치 제한에 대한 조항이 들 필요가 좀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한을 좀 드리는 것은 5조에 보면 설치 우선순위가 있어요. 거기에 제 마지막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해서 그 시, 이 내용이 그 위로 올라갔으면 하는 그 제안을 드려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공무팀장님 자연물학은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신청을 할 경우만 예외로 하는 걸로 넣었어요. 근데 뭐 다른 사람들이 원하지 않을 때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원할 때는 타당성을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담당 부서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나가서 타당성 조사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사유지라도 할 수 없는 것은 못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예외 조항으로 넣어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문구사항에 대한 약간 혼돈이 올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자연물학에는 개인 집 앞에 대부분이 가로등을 달라고 하거든요. 농경지에는 또 농작물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설치를 좀, 설치가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신규로 집을 짓고 나서, 지금 뭐 위에 이제 뭐 어떤 규정이 있는데, 내가 집을 짓고 나서 요 내용들이라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내가 사용승낙서를 제출을 하면, 내 집 앞에 가로등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네. 이게 이제 어떤 컨트롤을 하려고 조례를 만드신 거잖아요. 네. 컨트롤이 더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담당자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조합을 넣어버리면 사용 승낙서만 가져오면 해줄 수 있겠죠.
굳이 이렇게 되면은 지금 많은 이제 더 컨트롤이 되지 않고 많은 이제 외부에서 이사 온다든지 자연으로 이사 오신 분들은 계속 이거에 대한 주장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시장님이 이렇게 해서 그 사유지일 경우는 사용승낙서 가져오는 경우로 해서 그런 담당공무원의 그 캐파에 대한 그러니까 그분이 판단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딱 정해놓으면 이 조례를 이렇게 놓고 왜 안 해주느냐라고 따지면 담당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율을 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려봅니다. 그 법무 담당 우리 팀장님 한번 의견을 주실 수 있어요? 네, 법무팀장 최윤입니다. 5조에서 말씀하시는 조의 제목은 설치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호에서 말하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그러면은 조에서 말하는 우선순위에 의한 것들 말고도 그 각 호에서 고려해야 하는 그 밖의 것들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6조에서 설치 대안에서 다루고 있는 3호에 있는 사항이 5조로 다 올라오게 되면 내용이 맞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할 때는 항상 조의 제목과 맞는 내용을 부합시키기 때문에 6조에 있는 3호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3호에서 말하는 단서 규정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설치 제한을 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단서 규정에서 말하는 그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서를 첨부할 경우에 예외라는 부분은 저희 그 담당 과장님을 통해서 예외라는 그런 부분들은 사유지가 도로는 다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단서 규정에서 다른 부분들은 공공의 목적을 갖고 있는 이 가로등에 대한 또는 보안 등에 대한 부분들이 검토가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단서 규정의 규정을 다른 걸로다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근데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네. 팀장님 의견으로 충분히 이해를 되는데요. 저희가 법제 검토를 할 때 아니 그러니까 네. 무슨 말씀이냐 현장에서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이 조항대로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하신 예를 들었을 때 이게 지금 무분별하게 설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조례의 취지랑 좀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지금 법리 해석은 여러 개의 유추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정확하게 답은 이 글로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사유지인데 왜 사용승낙서를 제출했는데 왜 안 해주느냐라고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예전에 경험을 많이 했던 내용이라 이렇게 되면 더 이게 컨트롤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우선순위 먹는다라고 하면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게 좀 어떨까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부 규정에 의해서 어차피 사유지에는 사용승낙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거죠. 이거를 놓고 혼선을 두면 감당을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큰 의미가 아닐 수도 있지만 네, 제가 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의해서 맞다 틀리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혼선에 대한 부분도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법제 심사 시에 검토된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필요한 부분을 규정할 사항을 뺀다고 했을 때 또 문제점은 어떻게 발생이 될지는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뭐 저기 5조로 올라가는 경우는 아마 설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거기 올라가는 경우는 좀 안 좋은 것 같고요. 삭제 거는 뭐 제가 보면은 이 조례를 만든 취지를 봤을 때 굳이 없어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명 설치 제한에 대해서 이 사망을 굳이 넣은 것인지 아마 그 공공 목적이 아닌 사유 개인의 어떤 목적 때문에 신청할 경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거를
거부할 때 거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제안을 준 것 같은데 또 다른 특수회사에 또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지금 저 위원님께서 그걸 우려를 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굳이 사망이 없어도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마을 안길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가 이제 많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특수회사의 승낙을 받으면 할 수 있다는 그런 제안을 두신 것 같은데 어차피 그 사유시설에 대한 그 정의는 설치 우선순위에서 좀 그 사유시설, 공공시설이 아니면은 우선 우선순위에서 빠지기 때문에 굳이 사망이 없어도 정당과에서 저희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5조하고 나머지 설치 제한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 조례의 취지를 가지고 저희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사망은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과장님의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뭐 취지는 좋은데 컨트롤하자고 한 조례가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또 생각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삭제하고 수정 의결을 하시는 건 어떤지 한번 의원님한테 말씀드려봐요. 그렇게 하실까요? 네. 네. 신청하는 사람들이 또 혼선이 질 수 있다는 항목이라면 이거를 좀 없애고 수정 의결을 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의사가 지자실 변인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6항 2000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6조 3항을 삭제하고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